Attention, les pickpockets peuvent être présents à bord. Beware pickpockets. Achtung vor Taschendieben.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처음 대사관에서 제의했을 때 파리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파리 지하철 이용 통계상 한국어는 방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이후 중국, 일본 관광객은 많지 않은 데 비해 최근 한국인 관광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한국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어 안내 방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저도 파리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. 비록 소매치기 주의 안내이긴 하지만 이 언어가 한국어라는 것을 알아듣는 현지인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이런 것이 문화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